고마우신 하나님, 좋은 계절 5월을 맞이하며 어려움 중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주시는 주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 앞에 이 새벽을 깨워 먼저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며 누려야 할 것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칫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에 잘 대응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정케 하시고 갈수록 믿음 없는 이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믿음 갖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과 비전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며 간절히 주를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알고자 주 앞에 엎드린 새벽 성도들에게 오직 하늘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결단과 결심케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예. 드디어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실행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인 일명 장자의 죽음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따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집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애굽 가정에서 모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애굽 온 땅이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그때도 아마 오늘 애굽과 같을 것입니다. 어느 집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게 되면 설마라는 말을 빌리기를 좋아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설마 정말 예외 없이 그렇게 하신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말씀 그대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이것에 대한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하여 준비했던 과연 그 준비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맞이한 애굽은 큰 혼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도 그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믿음 없는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의 여러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도 경고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에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우리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야 하고 남겨줘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생을 말하고 덧없는 인생을 고백하기만 하면서 때로는 일탈을 꿈꾸고 쾌락과 죄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허무할 뿐이고 일시적인 쾌락이나 욕심과 욕망에만 그들이 잠시나마 그것에 위안을 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알기를 거부합니다. 어쩌면 이들 교인들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회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도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지막 점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과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앞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 즉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습니다. 예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이 처음 난 것에 죽음의 제약을 비껴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러 재앙 속에서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오게 되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애굽의 바로왕은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했더니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이죠. 그 앞에 있을 광야길을 준비케 하시며 바로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로 죽음과 슬픔의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과 복이 되는 날입니다. 애굽은 모두 죽은 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은혜 입은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는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저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케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매일 드려지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에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욕심 가득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바라시면서 바로 그 순종함에 우리 성도의 힘이 있고 바로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럼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되는 세상적인 가치와 그 가치를 따르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본성과 매일 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쩌면 눈물만은 험곡을 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바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새벽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을 통해 결국 바로와 애굽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심으로 오늘도 하늘에 소망을 두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